안녕하세요. 불만자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내 축구 위주로 이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요거까지 해야겠다 했던 게 대표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A매치가 완전히 막히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대표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죠. 28일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 두근두근합니다. 명단 발표 저도 현장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9일과 12일 두 일에 걸쳐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벤투호 그리고 김학봉호가 스페셜 매치를 펼치는데요. A매치에 목말랐던 팬들에게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경기가 될 텐데 그 경기에 나설 양팀 선수들 명단이 이날 공개됐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네. 네. 주축인 해외파가 모두 빠졌죠. 벤투호도 그렇고요. 새롭게 연관들 지금 K리그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김학범호 역시 어떤 선수들이 선발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볼만찬에서 명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먼저 A대표팀부터 보겠습니다. 네. 골키퍼에는 조현우, 구성윤 그대로 들어왔고 이창근이 새롭게 가세를 했습니다. 자, 수비진에는 뭐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김민재, 김영권, 그다음에 박지수 선수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정승현, 권경원, 김영빈 선수 눈에 띕니다. 네. 원두재 마찬가지죠. 이주영, 홍철, 김태환, 김문환이 뽑혔습니다. 네, 허리진에는 손준호, 이영재, 주세종, 한승규, 윤빛가람, 이동경, 이청용, 김인성, 그리고 이동준, 나상호까지 뽑혔네요. 공격진에 두 선수 다 의외거든요. 저는 이정엽, 김지현 선수 뽑혔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울산 소속이 9명. 김동 감독이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아니, 굉장히 좋아한다고 또 저희 울산 담당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올림픽 대표가 또 3명을 이름 올렸고요. 네. 당초에 벤투 감독이 올림픽 대표 선수들 중에 7명을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학범 감독이 그럼 우리 누가 뽑냐? 그러면서 약간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명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이 K리그 개막 이후에 강원 경기를 자주 봤잖아요. 진짜 많이 갔어요. 예, 제가 예전에 그 협회한테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는데 봤더니 제일 많이 본 건 맞더라고요. 강원 경기를. 울산이랑 강원을 제일 많이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울산 선수 제일 많이 뽑았고 강원 선수도 많이 뽑았습니다. 이러고 강원 안 뽑을까 혹시 걱정했는데 그렇죠. 뽑았습니다. 강원 선수를 설레했을 텐데 그 뭐 김영빈, 이영재, 김지현이 선택을 받았고요. 역시 K리거 위주로 선발된 지난 동아시안 컵과 비교했을 때 11명이 바뀌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총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좀 볼게요. 네. 저는 이 명단을 보고서 느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깜짝 선발은 없겠구나라고 한 게 물론 김지현이나 김영빈, 뭐 이주영 선수의 발탕은 좀 의외이기는 하지만 언급한 대로 뭐 강원 선수를 많이 봤고 이주영 선수 과거에 뽑았던 선수니까 사실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봤던 게 대표팀 계속 외면당했던 뭐 최영준, 맞아요. 뭐 강현무, 강상우, 연재훈, 한교원 이 특급 K리거들이 이번에는 뽑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내심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외면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기에서도 안 뽑았다는 거는 벤투는 K리그 활약보다는 자신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이주영이 대표적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뭐 뽑을 선수를 뽑았습니다. 일단은 뭐 동아시안컵 선수 위주로 뽑혔고요. 네. 의외로 전 전북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도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 동아시안컵 그때는 중국파, 일본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미국파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K리그 선수들 비중이 조금 그 이번에 그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 명단인지라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김보경, 박주호, 이용이 빠진 게 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와, 이용은 정말 붙박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 선수들이 꾸준히 발탁이 되다가 빠진 걸 보니까 아, 베테랑들보다는 좀 젊은 선수들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특히 양 측면 수비는 좀 변화를 주길 바라는구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 생각에도 깜짝 발탁은 없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아, 2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 감독만이 봤을 때 얘는 좀 될 것 같다. 예, 그런 선수가 있을 거고 무명이지만 베테랑 중에서도 이 선수가 팀에 도움 될 것 같다. 이런 선수가 한 명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과거 이정엽 선수, 그렇죠. 벤투 시작에는 뭐 박지수 선수가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었죠. 근데 그런 선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또 이벤트성 매치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선수 뽑고 이미 검증된 선수를 좀 쉬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뽑을 선수는 다 뽑았고 또 이청용, 이정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상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거나 이미 뭐 정해놨는지 일단 뽑았고 주세정도 올 시즌 들어서 거의 경기를 많이 나서지 못했던 선수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부터 계속 뽑았던 선수니까 이번에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단 말하니까 살펴보니까 수원 삼성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전통 명과 영광이 좀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래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홍철이 있었잖아요. 아 맞다.
어떤 선수 눈에 띄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두재 선수 하겠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이 원두재 선수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페셜 마치가 아니라 원래 지금 원래는 10월 달에 A매치 월드컵 예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뽑으려고 했다고 들었었어요. 예.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이었고 지금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성인 대표 레벨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도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이 뽑은 그 범주를 보면 수비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3백을 쓰려고 그러나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기용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김지현 선수를 좀 네, 뽑고 네. 싶은데요. 네. 새롭게 발탁된 선수 중에는 원두재랑 김지현이 조금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김지현 지난해 이제 K리그 1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국 나이로 25이에요. 조금이나마 좀 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케이스라고 본다면 그래도 벤투 감독이 좋은 점을 발견을 했구나. 예. 그 현재 폼을 본다면 김지현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올 시즌 리그에서 7골 넣었는데 한국 선수 중에는 한교원, 송민규 다음으로 많고요. 최근 6경기에서 4골.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김지현이 7골 중 절반이 넘는 4골을 교체 투입한 경기에서 넣었어요. 이것도 문선민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마도 되고 양발되고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 뭐 힘 파워도 좋고 그리고 교체로 투입됐을 때도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구나.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그 선수가 바로 김지현이 될 것 같네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확실히 네. 이정협 선수가 다시 발탁된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최전방 자원이 없긴 없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안 뽑혔다 싶은 선수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강상우 하겠습니다. 강상우. 네. 저는 풀백 풀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상우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강상우가 썩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벤투의 성에 차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했는데 네. 뭐 그런 것 치고는 이주영이 뽑혔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는 오히려 섬세한 플레이는 이 강상우가 낫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한 번 정도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강상우하고 조재환은 캐리어를 찾아놓지 않았을까. 캐리어를 찾아놓고 짐은 아직 넣지 않고 파주 가려고? 아, 파주 가려고. 캐리어에 좋은 거 있어야 돼 약간.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조금 아쉬운데 저는 이제 강원에서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아마 조재환, 한국영을 조금 뭐 외면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조재환 정도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폼만 놓고 보면 이동준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왼쪽 측면에서 뭐 송민규, 조재환, 강상우 이 정도가 지금 올 시즌 K리그에서 좋았던 선수인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도 있고 거의 풀타임으로 지금 시즌을 소화한 만큼 뭔가 뽑히면은 동기부여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좀 외면을 했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한국영 선수는 아 정말 선호하지 않는구나. 한국영 최영준은 네. 리그에서 뭘 씹어 먹어도 이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국내파 영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한국 선수 최근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꼭 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싶겠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외면을 좀 받았고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뭐 기성용 후계자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원두재에게 앞으로도 맡길 생각이다. 이 선수들을 앞으로도 좀 뽑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베스트 11 뭐 워낙 지금 그림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그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뇌피셜이다. 네. 네. 저부터 한번 볼게요. 네. 뭐 골키퍼는 조현우 이건 아마 다 같을 것 같아요. 네. 홍철, 권경원, 정승현, 김문환 뽑백이고요. 그 다음에 수병 미드필더는 원두재와 손준호가 쓸 것 같고요. 울산 전북 조합. 네. 네. 그 다음에 나상호, 이청용, 김인성, 네. 최전방의 이정협. 네. 이렇게 좀 한번 세어봤습니다. 아, 4-2-3-1로 하셨구나. 네. 저는 그러면 3-4-3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두재를 수비에 넣은 건 아마 3백 가운데다가 세울 요량인 것 같은데 저는 조현우 골키퍼 두고 권경원, 원두재, 정승현으로 예, 장신 3백을 두고 그 위에는 홍철, 윤빛가람, 한승규, 김문환 윤빛가람에게 중원 조율을 맡기고 한승규가 좀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 공격은 나상호. 나상호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수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벤투 감독 눈에는. 나상호에는 앞에는 좀 김지현이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이정협이나 이청용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제가 짰습니다. 김지현 쓸 것 같고 오른쪽에는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라고 볼 수 있는 이동경을 한번 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청용, 이정협 선수가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0% 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감안한 라인업이네요. 네. 월비 대표 명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키퍼에는 송범근, 안창기 그리고 이광현이 새롭게 뽑혔네요. 수비진에는 강윤성, 김재우, 김진야, 김태현, 윤종규, 이상민, 이유현, 정태우 거의 같습니다. 네. 허리진에는 김동현, 맹성웅,
이승모, 정승원, 한정우, 한찬희가 뽑혔고요. 자, 공격진에는 김대원, 송민규, 엄원상, 오세훈, 조규성, 조영우. 아, 이렇게 뽑혔습니다. 일단 지난 23세 챔피언십과 비교했을 때 4명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새롭게 들어온 선수가 이광현, 이승모, 한정우, 송민규가 새롭게 가세를 했습니다. 일단 저기 3명이 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면은 네. 네, 뭐 이제 송민규 선수 정도가 이제 눈에 확 띌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김학범 감독 기존 자원들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새 얼굴보다는 여기에 지금 리그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민규, 이승모 정도가 이제 가세한 게 특징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설령우가 왜 안 뽑혔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윙백 자원으로 멀티가 되는 선수예요. 3백도 쓸 수 있고 4백도 쓸 수 있고 좌우 다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이 좌우 측면이잖아요. 네. 이 선수를 시험을 안 해보는 게 조금 의아해 보이고요. 네. 센터백 자리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정태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그 선수가 핵심이거든요. 제외하고 김지호 선수는 대구에서도 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고 그렇죠. 있고 지금 오히려 좀 이지솔이나 지금 안드레이트에 간 이재익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이 좀 아쉽게 보이고 나머지는 좀 무난해 보입니다. 공격적은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네. 저는 뭐 송민규야 뭐 A 또는 뭐 올대 갈 거라 생각했던 선수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두고 새롭게 발탁한 세 명이 좀 눈에 띄는데 이광현 같은 경우는 20세 월드컵 영웅이죠. 이 선수가 최근에 출전기를 좀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역시 강원 선수. 그렇죠. 예, 김학범 감독도 이광현을 뭔가 송범과는 스타일이 달라요. 송범이 좀 길쭉길쭉한 스타일이라면 이광현은 약간 짧지만 좀 빠른 스타일,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송범은 한번 긴장 한번 그 불어넣겠다 이런 보관으로 보이고 한정우는 K리그 2 소속으로는 좀 드물게 뽑혔는데요. 지난해인가요? 우즈벡과 평가전 맞습니다. 이후로 지금 예, 처음 뽑히죠. 오신 수원 FC에서 거의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성장세를 발견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측면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측면 공격수가 어떻게 경쟁을 할지 그 뉴페이스 3명을 조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소집 기간인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예전 같으면 좀 국대 올대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이번 명단 한정으로 본다면 공격진이 올대가 아주 꿀릴 것 같지 않다. 송민규, 오세훈, 엄원상이 나선다고 가정했을 때 A대표팀 수비도 조금 좀 빡세겠는데 폼만 놓고 보면은 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정혁, 김지현이 서 있는 최전방보다는 오세훈, 조규성이 좀 나아 보이고. 그렇죠. 네. 좀 그런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역시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예. 송스타라고 불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A 대표팀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올대로 왔습니다. 김학범의 장점은 2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김대원 이동준, 김진규 이런 선수들이 2선 핵심이었는데 네. 이 세 선수가 폼이 다 안 좋습니다. 김진규 최근에서 경기 나오고 이동준 선수 A대표팀 가기는 했지만 솔직히 작년 K리그2 우승 멤버, 뭐 승격 멤버로는 좀 아쉬운 활약이었고요. 김대원 선수 올해는 진짜 폼이 안 좋고요. 송민규가 지금 다 압살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뭐 지금 엄원상 선수 같이 이제 나란히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두 선수가 어떻게 해줄지가 궁금하고요. 이승모가 일단 원두재 대타를 뽑혔는데 제가 일선 지도자들한테 항상 얘기를 들으면은 가진 게 정말 많은 선수 항상 얘기할 때 이승모가 빠지지 않아요. 이승모. 네. 그 20세 이하 대표팀 때도 차기에 잘할 수 있는 선수 누가 있냐면은 항상 이승모 이름을 거론한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최근 조금씩 그 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승모도 가진 것만 보면은 경쟁할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소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뽑힌 선수 말고 김대원 선수도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뭐 유럽이나 남미 같은 대표팀 명단 발표하는 거 보면 폼이 떨어진 선수를 과감하게 좀 빼서 충격요법을 좀 쓰잖아요. 근데 이제 김학범 감독은 그래도 이제 우리 대원이 하면서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원이 폼이 얼마나 안 좋냐면 7월 5일 광주전 이후에 13경기 연속 골이 없습니다. 최근 한 3, 4경기에서는 후반 교체 출전할 정도로 팀 내 입지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 울산과 대구가 2대2로 비긴 경기에서도 박한빈이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박한빈한테 갈 때까지 그 기회를 만든 게 김대원인데 그 앞에서 뭔가 공을 박한빈에게 넘기고 본인은 좀 책임을 전가한 듯한 그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수를 반드시 좀 뽑아야 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대표팀 들어가는데 송민규가 있어 그 자리에. 그렇지. 네.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자괴감이 들어서 돌아오거나 자신감이 더 떨어져서 아니면 김학범 감독의 좀 보호 아래서 뭔가 폼을 한번 살려서 자신감을 좀 살린 상태에서
그 대구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예전에 네. 뭐 그런 선수도 있었어요. 최태욱 선수가 대표적이었는데 네. 올림픽 대표팀만 갔다 오면 더 잘해지는 선수 있었어요. 네. 뽕을 맞고 선수팀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김대원 선수도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담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상 베스트 11 한번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나면 같을 것 같아요. 송범근 선수 나오고요. 김진야, 정태욱, 이상민, 윤종규, 정태욱 선수 몸 상태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네. 이 3선에는 김동현, 이승모. 김동현 선수가 항상 거의 주전급이었어요. 2선에는 송민규, 조영욱, 엄원상인데 조영욱 선수의 폼을 제가 최근에 그 코칭 스태프들, 김학범 코칭 스태프 얘기했는데 조영욱 선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달라졌다. 네, 네, 어떤 형태든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최전방 오세훈 선수, 물론 부상 때문에 최근에 좀 쉬긴 했지만 어쨌든 조기성보다는 지금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김학범들이 많은 공격수 좀 쓸 것 같아서 일단 수비부터 보면 송범근, 그리고 포백은 갔습니다. 김진야, 정태욱, 이상민, 윤종규.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은 왼쪽엔 송민규한테 맡기고 중원은 김동현, 이승모. 그리고 오른쪽은 정성원한테. 예, 정성원이 최근에 크로스가 물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도움도 많이 했죠. 그렇죠. 정성원 크로스, 그 최전방에 오세훈 헤더를 한번 볼 것 같고 오세훈 파트너로는 엄원상을 세워서 예, 빅앤드 스몰 그리고 역습에 최적화된 어떤 조합을 좀 꾸릴 것 같습니다. 정승훈을 쓰려면 저 포메이션을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두 팀의 대결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승패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쨌든 많은 팬들이 승패를 궁금할 테고 또 이긴 팀이 또 자기 이름으로 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결과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해보실까요? 저는 두 경기 모두 A대표팀 이길 것 같다. 네, 뭐 한 경기 정도 놓칠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승 1무든 뭐 2승이든 A대표팀 이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측면 수비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축구에서. 근데 측면 수비수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 김진야, 윤종규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수들이 과연 지금 A대표팀에 있는 선수들과의 무게감 차이에서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이 선수들이 흔들리면 분명히 송민규 또는 뭐 측면 자원들이 미들필더 부담을 가질 거고 그러다 보면 A대표팀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질 것 같다. 그리고 이선 자원도 이제 A대표팀도 충분히 뭐 한승규라던가 이청용이라던가 해결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A대표팀이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올드 멤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진 그렇고요. 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일단 올대가 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 학범순이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선발부터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김학범 감독의 또 워낙 꿈이 크신 분이라 지략대결에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발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학범 감독이 좀 벼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 선수들 역시 왜냐면은 지금 A대표팀이 어쨌든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선수들이 뽑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벤투 감독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내가 쟤들만가? 내가 동준이만도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도 A대표팀에 갈만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네. 아마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는 올대가 의외의 이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아, 저는 그 차원에서 이동준 원두재가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야 너네 올대야? 나 국대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벤투 감독한테. 왜냐면 11월 유럽 원정에서도 뽑혀야 되니까 이 선수들이 네, 맞아요. 정말 죽어라 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명단 발표 분석해봤습니다. 네. 스페셜 매치 치르고 난 뒤에 저희가 그거 역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